구독자 7,600만 명을 보유한 미국 유튜버가 기획한 실제 오징어 게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권갑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초록색 운동복을 입은 456명의 참가자가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술래 인형이 360도로 목을 돌리고 살짝이라도 움직인 참가자의 몸에서 원격 장치가 터집니다. 미국의 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23억 원을 들여 건설한 세트장에서 6가지 게임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열심히 침을 발라가며 달고나 뽑기를 하고 진행자는 딱지를 한국말로 소개합니다. We're gonna play dachi. You have to use this blue piece of paper to flip that red one on the ground. 줄다리기와 징검다리 게임 역시 그래픽 없이 실전으로 치러졌습니다. 발판을 잘못 선택하면 높은 곳에서 스티로폼 속으로 빠지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게임까지 살아남은 참가자는 총 6명. 실제 오징어 게임 주인공 성기훈 캐릭터의 등번호와 같은 456번도 있었습니다. I'm feeling great. Just blessed to be here. 결승전은 오징어 게임이 아닌 음악이 끝나면 의자를 차지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의자 앉기 게임으로 진행됐습니다. Raise your hand if you know how to play Squid Game. Exactly. That's why we're doing musical chairs instead because we're not Koreans. The intensity. 최종 우승자는 79번으로 우승 상금은 5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2등도 1,200만 원을 받았고 달고나 뽑기에서 떨어진 참가자들도 24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각구입니다.